정 트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도착, 도착. 시카고 공항은 이렇게 생겼구만. 별 다른 건 못 느끼겠어요, 캐나다랑. 조금 깨끗하고 큰 느낌? 좋네요. 짐 찾으러 가는 길인데 무슨 라스베이거스 느낌인데 여기? 지금 이제 공항에서 친구가 픽업 와가지고 바로 스타벅스 리저브를 갈 예정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후, 차가 막히네. 많이. 강변북로 아니야? 귀여운 오리. 엄청 입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지점밖에 없는 데서 밖에 살 수 없는 컵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에스프레소 잔인데? 너무 귀여워. 에스프레소 잔. 그치? 진짜 이거 커피팟 시카고. 항공잔? 약간 이 드럼통이랑 같이 있는 게 느낌이 좋은데? 이거 올려가지고 맥주 따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가격은 나쁜데? 진짜 평소에는 못 볼 것들이 많이 있네. 얼마? 오호, 10만원. 와, 신기해. 저는 커피 한 잔 시켰습니다. 토피너 비앙코 라떼? 마셔봐. 어때? 맛있어. 먹어볼래? 응. 여기가 이제 루프탑바. 우와. 되게 조그만해, 테라스는. 이제 주티합니다. 커피 한 잔 빨았으니. 거창하게 써놓은 거지. 기차에 어쩔래미, 진짜 저쩔래미. 캐나다에서 유학하다가 미국 와서, 미국에서 캐나다 구스 사는 그녀. 확실히 가격이 캐나다보다는 조금 더 비싼 거가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서 유명한 그랄 프로렌 카페도 와봤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내부가 엄청 클래식하게 꾸며놔서 계단 올라가는 재미가 있네요. 진짜 팬시 그 자체로 해놨다.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데서 밥 먹고. 와, 진짜 클래식하다. 와. 약간
남친으로 가구점 온 것 같아. 나 깜짝 놀랐어. 살이 얼마나 귀엽다. 어, 이버거도 이쁘네. 여기 오시면 이런 굿즈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귀여워, 이런 것도 있네요. 팝콘 유명하대서 먹으러 가봅니다. 들어가세요, 공주님. 감사합니다. 와, 뭐야? 엄마. 여기가 가구도 같이 하고 다이닝도 안쪽에서 저렇게 하는 곳인데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와, 너무 예뻐. 미친 거 아니냐고. 여기 오시면 층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카페는 1층에 있습니다. 라떼도 맛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정도 미니일 줄은 몰랐어. 어, 한입거리. 캐비어 랍스터 샌드위치 미니 롤이래요. 크림치즈야 이거? 안에? 마요네즈 같은 크림치즈인가? 예? 버터 냄새 장난 아닌데? 버터랑 짜르죠? 맛있긴 했어. 제가 쌍화가 남은 거? 어. 오늘 마지막 코스로 여기 94층에서 야경을 보러 갑니다. 얍. 아, 너무 예쁘다. 야, 패스트 할 필요가 없었다. 진짜 평일이라 올라가기도 몰라. 아, 그치, 어, 그치. 와, 사진 찍어. 나 이거 TV 사고 싶다. LG 아님? 모르겠어. 우리 26층 가는 거야? 미쳤다. 핸드폰으로 잘 안 담겨. 너무 예쁘다. 나시만 입었어? 지금? 어, 화장실 갔다 왔어요?
거기니까 충분해. 윈디시티.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지금 제가 있는 빌딩이에요. 행콕 빌딩. 아, 오너먼트. 안에 괜찮은데? 보라색. 또 다른 아이스 커피와 함께 귀가. 아메리카노로 시작하는 하루 가보자고! 가보자고! 와! 이 뷰 앞에서 먹는 가게입니다. 죽이죠? 너무 예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여기서 먹으면 이런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시길 추천드려요. 메뉴는 이렇고 저희는 튀나타르타르랑 그리고 피자 하나 시켰어요. 드링크 메뉴도 있고 다양하네요. 근데 무엇보다 여기는 뷰가, 인테리어랑 뷰가 참 좋아요. 식당빵 튀나타르타르. 안성재가 싫어하는 꽃 뿌린 거 아니야? 먹을 수 없는데. 와우. 오, 트워킹. 쉐. 왔다. 예쁘다 이거. 스튜 설탕? 우와. 귀여운 모자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 하나 개탐. 티셔츠랑 같이 묶여있는 세트 하나를 기념품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방금 산 가격. 와, 진짜 비싸다. 밀레니엄 파크 안에 콩이 있습니다. 뭐 이게 유명한 거라고는 하는데 난 잘 모르겠고. 아, 저거처럼! 아, 아, 뭔가 작품이구나. 이거는 콩 건물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보게 되시면 다 여기를 지나가게 되실 겁니다. 약간 이렇게 생긴 벽인데 입에서 물이 나온대요, 저녁 되면. 좀 이상할 듯. 드디어 저기 콩 건물이 보이네요. 여기. 단풍들이 아주 예쁘게 물들락 말락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콩 건물. 약간 이런 느낌? 여기 이렇게 콩 안에
비어있네. 빈 콩이네. 비었네. 너무 이쁘다 보니까 웨딩. 이제 저 배를 타러 갑니다. 저 배는 3시 배고 우리는 3시 반이에요. 여기서 배를 예약했어요. 어퍼덱으로 옵니다. 여기를 다 지나는 루트예요. 1시간 반짜리고 한 명에 54불씩 위에서 드립니다. 아, 58불이요. 네. This is the oldest building that we're going to see on our flow of the Chicago River. Instead of having it flow east into Lake Michigan, we continue now to go south and west. The Lake Street Bridge is just the view of the Lake Street Bridge in front of us. The view of the Lake Street Bridge in the area.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에 반사된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겨우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진짜 생겼고 어떻게 보면 옛날 것 같은 생겼고 진짜 애매한 단계에서 사이다. Were from your crew, hours and books in that building, not four, but really, overnight, a fully public place to bring friends, families, lots and lots of exhibits, exhibitions take place there as well. 이게 1시간 반짜리 코스인데 만약에 당일치기나 아니면 1박 2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한번 타시면 그냥 모든 시카고의 건축물들과 도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투어입니다. 근데 추울 때 좀 힘들 듯 이렇게 1박 2일 또는 당일치기 코스의 시카고 여행은 끝이 났고요. 제가 짜놓은 코스대로만 다니시면 1박 2일에서 당일치기 정도로는 시카고 충분히 투어가 가능한 시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점들은 웬만하면 다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전망대나 배 투어들도 밝을 때랑 선셋을 같이 보시려면은 빨리 예약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 주시고 이 영상이 시카고 여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일리노이주 시골살이 영상입니다.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